오케이.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 서빈 친구입니다. 지금 오빠가 또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 또 이상한 거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캠핑은 이게 아니었는데 운치 있고 좋네. 제가 집에서 닭발을 챙겨왔거든요. 솔직히 바베큐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청승하다 보여. 괜찮은 거겠죠? 와우. 뭔가 되게 감성 있게 먹으려고 소도랑 이런 것도 챙겨왔는데 감성 계속 배워가시겠어. 고생했으니까 한잔하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캠핑이라니. 내 인생 처음이야. 우후! 소맥스! 짠! 비와의 전쟁 사이에 닭발이 완성이 됐어요. 자, 먹어볼까요? 아, 웃겨. 닭발 초점. 오케이. 여기다 햇반 넣고 볶아 먹어도 맛있어. 여러분, TMI, TMI. 요즘 닭발의 경쟁자가 생겼어요. 바로 냉면입니다.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닭발을 먹었으면 지금 일주일에 4번 정도 냉면을 먹고 있어요. 냉면을 먹을까, 닭발을 먹을까 좀 고민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닭발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혼자 혼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나 혼자 날 나왔던 그 닭발집에서 되게 많이 먹었는데 1차가 일단 자기 합리화야. 닭발 살도 없대. 살 안 쪄. 약간 이렇게 하면서 먹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고 제 성향 자체가 하나에 꽂히면 하나만 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만 만나요. 그리고 내 이 음식이 좋으면 이 음식만 먹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죽을 때까지 닭발은 계속 먹지 않을까. 사실 저는 오늘 막 별보고 이런 거 기대하고 왔거든요. 제 예상과는 되게 많이 다른 하루예요. 근데 진짜 뻥이 아니고 정말 행복해요. 왜냐면 약간 뭔가 너무 예상되는 여행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이랑 비슷한데 전 약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가 되게 좋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풍경이 너무 기대된다. 아침이 어떨지. 꾸꾸? 밥을 먹으러 왔어요. 냉면 먹으려고. 냉면 원래는 보통 잘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오후에 탈 예정이어가지고 언니랑 만나서 서핑장에 계신 용일 오빠의 와이프 언니랑 여름이랑 지금 점심이에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예스. 와우. 너무 좋아. 해장돼? 와, 난리 나요. 그건 뭐죠? 근데 이거 있잖아. 제 안무에 그런 거 없어요.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야. 배에서 뺐어. 아, 네. 아, 네, 아닙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 서빙 친구입니다.
저는 웨이크 서핑을 소유가 처음 소개를 해줘서 덕분에 정말 좋은 취미가 생겼어요. 좋은데 이거? 마음에 들어. 우와 진짜 잘생겼다 이거요? 그래? 아 네 파마를 이번에 새로 했다. 근데 제가 꾸준히 얘기했잖아요. 오빠 작년보다 훨씬 더 예뻐. 훨씬 잘생겨졌다. 소유 이모 유튜브야. 인사해. 그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도 서퍼예요. 오빠가 또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 또 이상한 거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요. 화이팅!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줌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네! 갈게요! 너무 차가워! 오! 허벅지 힘이 떨어졌나 보다. 아 허벅지 힘이 떨어졌나 봐요. 구독, 좋아요. 오늘 길 찍 끝났어요. 허벅지가 어제 너무 무리했어요. 그래요? 허벅지 너무 아파. 나에 대한 여행까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달춤. 달을 지나서 이쪽을 보면 별이 보여요 지금. 전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빠네 저녁 식사에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 고기 굽는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엄청 잘 굽는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가 굽는 고기를 먹어보네요, 제가. 왜 가운데 안 놓고 옆에 놓죠? 타서. 그을른 고기고. 형님도 일단 물로 가세요. 내가 진짜 일상 재미가 없어. 오빠 진짜 일단 재미 없는 이유 알려줄게요. 뭐야? 왜? 아빠 일상은 재미가 없어. 아빠가 재밌는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해진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난 아직도 가네. 저는 이제 서울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인사해줘. 우리는 서핑 더 어색해. 뭔가 그렇게 어색하냐. 서울에서 만나요. 안녕.